경영보험과 한국 정치 사상학회가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공정과 정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런 시기에 경영보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2020년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시민들을 통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좋은 방안과 많은 체계적인 대안들을 제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토론과 발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한주 원장님을 통해서 의원 비롯해서 경기원 연구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세션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그 세션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세션입니다. 다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라 오늘 아주 뜻깊은 회의가 진행되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 대학교 정치외교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포퓰리즘이란 주제, 피플이란 주제, 바로 이 주제를 앞에 놓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바로 그 질문입니다. 포퓰리즘.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중요해진 것은 사실은 한국에서 국한시켜 말씀드린다면 대략 2000년대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죠.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빈부의 격차, 불평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려진 부와 한쪽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의 광경들이 대립적으로 펼쳐졌죠. 이 가운데서 많은 정치인들, 뭐 우리가 말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바로 이러한 불평등과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민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인민의 실존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각 개별자의 고유한 존재 의미에 대한 다양한 고찰에 근거합니다. 포퓰리즘의 필연적 흐름 속에서도 인민의 다양성과 차이를 끌어안는 민주적 정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요? 민주정치에서 인민의 실존은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시작해서 인민의 실존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우정과 연대의식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연결짓는 노력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에는 민주주의가 지닌 취약성과 배타성을 신중히 통찰하고 존재의 필연적인 경계지음 속에서도 보다 열린 가능성을 끊임없이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공존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고대 로마에서 원래는 포퓰루스가 귀족만을 의미했지만 점차 평민까지를 포함한 전체 시민을 뜻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가 더 뒤에 가서는 평민만을 지칭하는 쪽으로 의미가 역전되기도 한 것을 감안하면 한자 문화권의 동양 전통에서는 사람 일반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쓰였기도 하고 동시에 노예주 내지는 통치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였던 인과 대개 노예 및 피통치 계급, 평민을 지칭하는 데 쓰였던 단어 민을 합하거나 병칭한 낱말로 쓰인 인민이 즉 인민이 그나마 가장 피플의 의미에 가까운 개념일 거라고 봅니다. 좋은 정치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애초에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정치 공동체가 고대로부터 꾸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공동체의 지붕 아래 들어와 사는 다양한 인자들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정치 공동체고 좋은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또 입장과 처지가 다양하기 짝이 없는 모든 구성원들은 만족해하며 해당 정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보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란 정치 공동체의 시민들이 모두 평등한 주권자로 인정받고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인간 세상의 현실상 당장에 만인이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향유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또 일상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그렇지 못한 현실의 한계나 잘못됨을 극복하고 바르잡으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의 소임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은 일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경험의 반복에서 실존을 탐구한다. 인민의 실존은 타자와의 함께함의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과 진리의 추구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달리 규정된다. 그래서 인민의 실존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생성될 수밖에 없고 지배적인 견해가 등장할 때 서로 갈등하며 공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전체주의와 같은 포퓰리즘의 역기능이 소수 안의 소수와 다수 안의 소수가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소수에 의한 권력의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강제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다수의 소수가 기존의 지배질서를 바꾸기 위해 대항하는 것을 과연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현상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환원되는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수펄입니다. 수펄의 등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본민주주의의 영혼을 가지고만 있다면 포퓰리즘조차 좋은 정치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토론문 제목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민본주의와 포퓰리즘 사이 둘은 같은가? 정치인에게 당신은 민본주의자입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포퓰리스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퓰리즘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한참 대학 다니고 철없을 무렵에는 대중추수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로 포퓰리즘을 얘기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 요즘으로 보면 민본주의와 포퓰리즘의 차이 저는 현재 뉘앙스라면 이건 분명히 다르다. 다르게 좀 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고민했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피플 개념과 동양의 비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민본주의 더하기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추가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의 골자는 이겁니다. 저항을 하는 거죠. 무장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으면 이건 역적이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는 논거로 만들었냐면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가 안녕하다. 옛 성현의 유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저항을 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논거로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본주의를 가지고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